짜면 안 되는 여드름과 짜도 되는 여드름은 사실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알려드리면 무조건 여드름 다 짜가지고 오셔요. 이번 시간에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압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출을 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의사항은 뭔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드름은 흔히 알다시피 뭐 사춘기 여드름이 있고 성인기 여드름이 있죠. 그래서 사춘기 여드름은 2차 성징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이고, 성인 여드름의 경우는 대체로 남성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뭐 바르는 약이 있고 먹는 약이 있고 그리고 병원에 오셔서 하는 시술,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여드름이 한두 군데 생겼다, 근데 이거 가지고 병원에 오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거울 맨날 들여다보고 엄청 짜냈는데, 짜고 나면 후회감이 몰려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확률로 뽕 하고 짜내면 콕 하고 올라온 이런 경우에 기분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후에 후처치를 제대로 안 하게 될 경우 흉터도 생길 수 있고 염증 후 색소침착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자극피부염이나 염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 생기냐 하면, 여드름은 네 가지 병인이 있어요. 피부에 과다각화증, 피아크네스라는 여드름균의 증식, 피지의 과증식,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드름이 복합적으로 염증이 뽕 하고 올라오면은 안쪽에 고름도 있을 거고 피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짜기만 하고 내버려 둔다, 그렇게 되면 안쪽에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손상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안쪽으로 새로운 물질들이 잘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2차 감염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집에 후시딘 연고나 이런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짜고 나서 그런 연고라도 발라주세요. 어느 정도 2차 감염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 감염 치료해주는 연고는 2차 감염을 방지해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약이 없으면 그거라도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짜면 안 되는 여드름과 짜도 되는 여드름은 사실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알려드리면 무조건 여드름 다 짜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집에서는 짜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관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런 대답을 원하시진 않잖아요. 웬만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짜도 되는 여드름은 대체적으로 안쪽에 모공이 좀 열려있는 상태, 그리고 새하얗게 여물은 여드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짜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짜고 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손상이 가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균감염이 매우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고 나서 후처치를 꼭 깔끔하게 청결하게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은 약간 이게 여드름이긴 여드름인데 통증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약간 뭔가가 경계도 약간 흐릿한데 불그스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누르면 굉장히 아프고 이런 병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짜시면 덧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약이라든지 먹는 여드름약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오셔서 시술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드름은 꼭 압출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압출을 하게 되면 시원하고 병변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여드름을 압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드름은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여드름균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러한 그 여드름균은 혐기성균이에요. 혐기성균이라는 것은 산소를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균들한테 산소를 통하게 해주면 이 균은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압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안쪽에 공기가 통하게 되고, 공기가 통했다는 이야기는 혐기성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여서, 압출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여드름을 억제를 시켜주는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 굳이 압출을 하지 않아도 소독된 바늘로 살짝 구멍만 뚫어줘도 여드름이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니들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압출을 하는 거는 여드름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소독이 안 된 기구나 손 이런 걸로 압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여드름을 짜는 거는 피부과 의사 입장에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굳이 짜시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굳이 짜시겠다면 이후에 후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드름을 짠 다음에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올려주기 위해서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두 번째는 여드름은 염증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빨갛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붉은 상태에서 압출을 하게 되면 피부도 굉장히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염증이 더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깥에 막 돌아다니게 되면 자외선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되면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선크림을 바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드름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쪽의 염증의 표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쿨링 해주시고 진정팩을 한 번 정도 올려주시는 거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고 나서 그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퓨시든 연고 같은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집에 여드름 약, 예를 들어서 클린다마이신, 클레오신, 뭐 여러 가지 다른 항생제 성분이 있는 여드름 약이 있다 그러면 꼭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없다면 집에서 후시딘이나 박트로반 이러한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집에서 안 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나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 피부과에 와서 여드름 치료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드름 환자가 오게 되면 저희 병원에서는 웬만하게 무균적인 처치를 해서 압출을 해요. 압출을 하게 되고 나서 피지 분비를 억제해 주는 약이라든지 스케일링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꼭 하는 단계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시술이 추가가 돼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온토 포레시스나 소노 포레시스 장비가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고, 또는 이온용동 치료를 병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러한 장비들이 비타민C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의 침투를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여드름 때문에 손상된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고 염증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후처치를 저희는 꼭 하게 되고요. 이거 말고도 크라이오셀이라고 장비를 통해서 피부 표면 온도를 조금 낮춰줘서 여드름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병원에서 좀 누워있다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드름은 자연스럽게 누워계신 동안에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여드름을 짜고 난 이후에 후처치, 그리고 여드름의 후유증까지 방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